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냥 먹고 밥비빔 먹으면 맛있어 여기다가 마늘 그 씹어놓은 거거든? 응. 그래도 한번 대충 씹어라 씹는 거 해야 되잖아 옆은 마늘 무침 어우 이렇게 어저께는 풋마늘 묻혔는데 이것도 찌든지 데치든지 이래서 밥 비벼 먹고 그러거든요. 이게 좀 크니까 큰 거는 반틀을 갈라야 돼. 적은 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머리부터 넣어요. 머리가 두껍거든요. 급한데 데쳐서도 먹고 찜기에 쪄서도 살풍 찌도 되고 너무 많이 삶아도 안 되거든요 네. 뭐 얼마나 삶아야 돼요? 숨만 죽는 정도? 숨 죽고 조금 더 있으면 돼요 그럼 끌까? 이 자꾸 해보면 열이 생겼어. 음식은 자꾸 여러 번 해서 잘못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배우지.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. 해서 비벼 먹고 이러면 또 집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. 멸치 액젓 간장. 옛날엔 다 이거 갖고 했는데 요즘은 뭐냐 진간장이 나오니까 짜게 안 먹으니까 진간장 가지고 해도 돼. 아. 응. 그래 좀 많이 해. 이만큼은 되겠지? 고루고루 묻히면 이 또 별 맛이거든 여기. 이름이 맛있으면 위에 거 밥 비빔먹으면 맛있어 여기다가 아. 응, 밥이 있으면 여기 한번 먹어보라고 하겠니 근데 이거 이제 손이 양념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은 밥 있으면 손으로 떼가지고 이 다 양념이 아까웠어 다 어, 먹고 그랬어요.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